2001년부터 20년간 초교파적으로 작은 교회들을 돕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인데요. 오늘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으신 박재열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의 사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의 작은 교회들이 3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이 70%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들을 해마다 선정해서 훈련을 목회사관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에 1시간 성경 읽고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을 전도하게 하는 목회사관 프로그램입니다. 서약서를 쓰고 꼭 이대로 할 것을 서약하고 금서 목회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제가 질책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목회 전도비로 현금과 그리고 전도 물품 그걸 지원하면서 30만 원 상당으로 후원하면서 1년 동안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2년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작은 교회 살리기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또 사역의 열매는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작은 교회 살아야 큰 교회도 산다. 또 작은 교회는 마치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된 것처럼 작은 교회 덕분에 큰 교회 된 것이다. 작은 교회를 도와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해마다 개척한 이후부터 선정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심지어 10개, 20개 우리 교회는 어려운데도 그렇게 해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되었는데 지원을 받는 교회들은 오히려 쇠퇴하고 문을 닫기까지 하는 걸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도비를 드림과 함께 낚싯대와 미끼를 제공하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공한 목사님들 모시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했더니 교회들이 놀랍게 부흥되고 그렇게 해서 해마다 100교회에서 20년 동안 하니까 2,000교회를 목회사관훈련으로 섬겼더니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크게 달라지는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면서 20년 넘게 사역을 해오셨는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작은 교회 살리기 사역이 큰 변화를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운동인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목회사관 훈련을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제가 찾아가서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격려하되 전도 물품을 드리고 전도비를 드리고 그리고 부흥회를 크게 뜨겁게 해드려서 새롭게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하는 것을 보고 어떤 교회는 까무러치게 은혜를 받았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내년에 할 2024년도에 할 50개 교회가 꽉 찼고 지금은 2024년도에 찾아갈 교회를 지금 후원받고 있고 신청받고 있습니다. 네, 시대 변화에 발맞춰 사역에도 변화를 주셨는데요. 20년 넘게 사역을 해오셨지만 아직도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와 또 목회자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중형 교회나 자립하는 이상교회, 대형교회들은 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된 것처럼 작은 교회들이 덕분에 큰 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고 그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 살리는데 최대 관점을 두고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생하고 한국교회가 희망 있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은퇴한 목사님들도 저와 같이 저도 은퇴한 이후에 찾아가서 한 달에 100만 원만 헌신하면 2개 내지 3개, 1년이면 20교회 내지 30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500명, 600명 된다면 15,000교회, 12,000교회, 15,000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상도 할 수가 있죠. 이를 위해서 큰 교회들이 또는 많은 성도들이 후원해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찾아가는 교회 살리기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를 부탁합니다. 네, 많은 교회들과 또 목회자들이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에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